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TVN 차차차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 최우선주의를 넘어 취업 품격주의를 지향하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하고요. 저는 고태연입니다. 네, 돌발 막 던지는 퀴즈. 여러분 힌트 2부 시작했으니까 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힌트가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턱 비상을 하고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활주로 필요 없고요. 영화에 보면은 뭐 회장님들이 다른 나라에 급하게 회의하러 가고 할 때 건물 옥상이나 뭐 선박 좁은 공간에서 이걸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툭툭툭툭툭툭. 아 이런 소리를 내면서 소리가 조금 그 아니네요. 제가 하고 난 뒤에도 보니까 아니네요. 수직으로 비상하고 상륙하는 비행기 연상되는 단어 있으시면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 샵 0949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순서 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2부는요 여러분 차차차 라이브 쇼로 함께 하거든요. 오늘은 쿵쿵쿵의 라윤경 씨 그리고 잔치국수의 나일강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나가시는 도로 상황, 교통 제보도 좀 알려주세요.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시민 제보는 수신자 부담 080-450-8000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샵 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 2부는요 페이스북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거든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TVN 부산 교통방송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저희 함께 스튜디오의 모습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 호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 문을 여는 곡이에요. 방실이 첫차 새벽 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첫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당신을 멀리 멀리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 같은 세월 잘났던 행복 생각이 나겠지만 아쉬운 정도 아쉬운 미련도 모두 다 있겠어요 새벽 안개 헤치면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멀리 생각하면 가슴을 적셔오는 지난 추억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인 것을 이토록 슬퍼질까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네, 여러분께 교통제보 먼저 알려드릴게요. 신속하고 정확한 5분 교통정보입니다. 상황실 연결합니다. 유지영 캐스터. 네, 먼저 이전 시각 번용로 도심 쪽으로는 부산 환경공단 부근 1차로에 승용차 2대 간의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고 차량들 가차로에서 처리 중에 있는데요. 후방으로 지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대연나주목 합류 지점으로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원동지나 구서단길까지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동서고가도로 외곽 방향으로는 범내골에서 방은벽 터널 구간 차간거리 좁힌 채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도심으로도 감전지나 주례 쪽으로 지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수로 신리 삼거리에서 망미 고개 쪽으로 소통 잘 되고 있고 또 수영 교차로 주변으로도 소통 원활합니다. 현재 해운대로는 올림픽 교차로에서 사무가든 앞 교차로 쪽으로 신호대기 두 번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해변도로는 동백 사거리 지나 바다 삼거리 쪽으로 주행 여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차차차 라이브 쇼! 네, 가수와의 즐거운 데이트 차차차 라이브 쇼!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셨죠? 제가 오늘은요 어떤 분들이 오는지 꽁꽁 숨겨두고 있었어요. 자, 두 분의 그 주인공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알고 있었지 2부 시작할 때부터 하셨을 것 같아요. 쿵쿵쿵의 라윤경 씨 그리고 잔치곡수의 나일강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네.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원한 잔치국수의 사나이 가수 나일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추운 겨울이 왔었는데 네. 인자는 그냥 더워서 땀이 그냥 삐질삐질 나는데 아이고 오랜만에 왔더니 갈매기도 그대로 있고 참말로 좋네. 랄랄라 헬미 라인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네네. 이렇게 또 두 분 함께 모시면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아주 즐거운 시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두 분이 같이 많이 다니신다는 그런 제보도 있던데 원래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신가요? 저게 굉장히 끈끈해요. 네. 예 네, 같은 회사 네. 다니기 싫어서 다녀야 되는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많은 네. 가수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나일강 선배님이랑 같이 다니면 네. 국수로 장난 아니게 많이 사줘요. 아, 너무 좋아. 잔치국수만. 잔치국수만큼은 본인 사비를 털어서 사주시기 때문에 아, 네. 제가 꼭 붙어 다닙니다. 아, 근데 저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라윤경 씨는 본명이시죠? 네, 제 본명이에요. 예. 나일강 씨는 본명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두 분이 네네. 아주 친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 라, 이게 요게 같잖아요. 성이 같으니까. 예, 그래서 예. 더 친하지 않나 싶었는데 아, 분명히 아니셨군요. 예, 예, 맞았어요. 네. 왜냐하면 예. 나일강,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 가장 길고 세계에서 커요. 네. 그래서 가수 생명도 오래가고, 예, 그리고 오래 가수 생활해라 이런 뜻에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자, 이 나일강 씨, 라윤경 씨 두 분 또 교통방송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특히 우리 라윤경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네. 차차차로 처음 TVN에 들어왔어요. 네. 그때 황기순 씨랑 MC 봤었고요. 네, 네. 그리고 차차차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애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침 방송 했다가 오후 2시 거 했다가 저녁 네. 프로 했다가 주말 했다가 네. 여러분들하고 한 13년을 같이 늙어가고 있네요. 아니 네네네. 저도요 우리 라윤경 씨 진행하시는 거 프로그램 굉장히 네. 많이 들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꼭 한번 네. 만나 뵙고 싶었는데 네. 자 개그우먼이자 MC자 연기자자 뭐 여러 가지 그런 활약을 하고 계신데 이제 가수로 또 네. 생뚱맞게 갑자기 가수를 아니 욕심쟁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또 가수의 도전장을 내게 되셨나요? 저를요 그냥 개그맨 나윤경이가 노래를 한다 이러면 생뚱맞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코미디 프로 했을 때 네. 어젯밤에도 흐려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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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파람 휘파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거의 통의 소녀가 접니다. 어머 그때도 노래해드렸고요. 아, 예. 그리고 그 랄랄라 할머니 노래도 제가 불렀잖아요. 아. 랄랄라 할미 눈 발도를 누비고 방방곡곡 고향의 봄을 찾아 떠난다. 랄랄라 할미 발도명 푸
접니다, 접니다. 아니, 아니. 그런 그래. 순간 노래를 했어요. 아니, 그러고 보면은 네. 각각 그 나윤경 씨의 목소리는 숨기고. 전지 몰라요. 중요한 다른 게. 사람의 목소리로만 부르다가 이제는 본인의 네. 목소리를 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노래 제목도 심상치 않습니다. 네. 쿵쿵쿵. 쿵쿵쿵. 네. 자, 어떤 목소리로, 어떤 노래로 우리를 울리고 웃길지. 네. 자, 나윤경 씨의 쿵쿵쿵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기 빨간 예. 마이크 들으시고요. 제가 요 카메라 맞춰 드릴게요. 네. 네, 노래 출발합니다. 카메라까지요. 아, 그럼요. 예. 보이는 라디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정 통일선의 윤경이가 지금부터는 쿵쿵쿵을 불러드려요. 믿는 것기에 내 발등 지켰네 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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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토끼로 내 발등 지켰네 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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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믿어보라 말이다 싱쿵싱쿵 했는데 당신의 금도끼가 빠져 옹달샘에 빠져 사랑을 했는데 지겠네 사랑이 이럴 생각했는데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바보나봐 먹는 말 맞췄어 믿은 내가 바보였나봐 쿵쿵쿵쿵쿵쿵쿵쿵 오빠 사랑해요 용경 사랑해줘 아 빠져 내 가슴에 빠져 당신만 빌렸는데 인도끼에 내 발 비치겠네 하늘 보고 맹세했는데 저 달 보고 맹세했는데 아니었나 봐 그런 나쁜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였나 봐 백사장 모래 위에 쓴 허망한 약속이었나 그랬었나 봐 거짓이었나 봐 너밖에 내가 바보였나 봐 너밖에 내가 바보였나 봐 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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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 네. MC 보실 때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노래 그, 들을만한가요? 아 그럼요. 근데 이 노래가 네네네. 굉장히 좀 중독성이 있네요. 그죠. 네. 왠지 가슴에서 네. 푹 들어오는. 예예. 예. 제가 이 쿵쿵쿵이 제가 코미디 프로 할 때 했던 거예요. 아. 김수현 시장님 안녕하세요. 어 예예. 예. 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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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그래요. 네네. 이상하게 한번 입에 딱 들어오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 하루 종일 저도 오늘 그냥. 쿵쿵쿵쿵 이러면서 다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다는. 라이브로 들으셔도 너무 좋은데 네. AR로 들으시면 더 좋아요. 아~ 기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기계로 한번 춤을 들어보세요. 네. 네. 우리 나일강 씨는 이렇게 음반하고 이렇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지 한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조용히 있었는데 그 네. 2015년도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에서 네. 제발 좀 와주세요. 아. 그 공연 요청이 있어서 네네. 한 20만 명 가까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독일에. 네. 예. 거기서 공연하고 온 바람에 네.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어요. 아, 날 못 살게 굴어요. 제발 좀 노래를 해라.
아니 옆에서 이제 같은 그 회사 소속의 네네. 연예인으로서 네네. 우리 나일강 씨 자꾸 못 살게 군다고 하는 아. 누가 그렇게 못 살게 구나요? 아니 근데 원래 삼태기 원조 멤버이기 때문에 노래를 아, 하셨던 분이라 네. 이게 끊기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구수한 선배님하고 해서 삼태기 멤버들 모두 모여서 공연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공연 한번 하고 나서는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러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된 에이. 거였군요. 네, 조금 전에 네. 그 강병철과 삼태기 삼태기 원년 멤버다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네네. 그때 그 어떤 파트를 주로? 저는 그때 그 내가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예. 네. 라인경 씨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악기 뮤지션이었어요. 그것도 목관 악기. 목관 악기. 주로 주부들이 많이 쓰죠? 네. 빨래할 때. 저도 어떤 건지 알겠어요. 아, 예, 진짜 빨래판이래요. 아,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 저도 예. 기억이 납니다. 예. 뭔가 그쵸? 저도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네. 집에 있는 거밖에 긁었던 아, 기억이 나고 젓가락으로 갖다가 우리 막 긁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분이세요. 예. 우리 나일강 씨. 잠시 교통정보 전해 듣고 즐거운 이야기 나눠가도록 할게요. 신속하고 정확한 15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보 살펴볼게요. 황보도영 리포터.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양산에서 구서 지나는 갓길에서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노포 부근에서 부산 요금소 3차로에서는 방호벽 설치 작업이 여전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사천휴게소 갓길에서 풀베기 작업 중에 있고요. 반대 순천 쪽으로는 진례 분기점에서 노면 보수 작업 때문에 뒤로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울산고속도로 원양 쪽으로는 전구간 원활하게 이동 가능하고요. 반대 울산 방향 으로 울산 요금소 갓길에서 작업 구간들 살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대동 분기점을 지나 상동 나들목 쪽 원활하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도 전 구간 주행 여건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지방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위유진 리포터. 네, 한창 볕이 내리쬐 시간인데 오늘도 하늘이 잔뜩 흐리기만 합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 30도까지 오른다고 해도 바람이 선선해서 내내 쾌척하겠는데요. 우산은 계속 챙기셔야겠습니다. 저기압의 세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지만 상층에 찬 공기가 남아있다 보니 언제든지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겠는데요. 경남 내륙은 10에서 50mm, 부산 등 경남 남해안에도 5에서 30mm까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음식 쓰레기 고민일 땐 꼭 닫꼭 꼭꼭꼭 식재료 구입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간 식단표를 짜고 메모해서 장을 보면 버리는 식재료가 줄어듭니다. 음식은 딱 맞게 조리하세요. 먹을 만큼 조리하고 필요한 만큼 덜어먹으면 버리는 음식이 줄어듭니다. 꼭, 꼭, 꼭! 젖은 음식 쓰레기는 꼭 짜서 버려주세요. 동물뼈, 조개껍질, 이물질 등과 오염된 비닐봉지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꼭, 딱, 꼭이면 음식 쓰레기 고민 딱! 부산광역시. 우리도 큰 집으로 이사갈까? 대출 받으면 되지 뭐. 잠깐 두드려보셨나요? 고수익보장? 그럼 투자 한번 해볼까? 잠깐만요. 돌다리도 두드려보셔야죠. 무리한 대출은 안 하는 게 좋겠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돌다리도 두드려보듯 금융습관도 두드려보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TVN 차차차 라이브쇼 오늘 쿵쿵쿵 라윤경 씨 그리고 잔치국수의 나일강 네. 씨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부산분들은 뽁받은 거라 얘. 예. 왜 예? 왜냐면요. 예. 제가 절대로 라이브 안 하거든요. 아, 정말입니까? 예, 와서 안 해요. 아이고, 왜냐면 라이브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대가수한테 무슨 라이브가 말이 됩니까? 아니, 막 우리는 라이브 아니면 상대를 안 합니다. 역시나요. 그냥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냥. 예,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준비한 나일강 씨도 라이브 한 곡 하셔야죠. 아, 저도 한번 해볼라 네. 시원한 잔치국수 한번 더 이서. 네. 아니 근데 요즘 그 달걀 때문에 아, 잔치국수에 사실 계란이 아, 빠지면은 예, 예, 예.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빠진 계란을 2% 부족한 것 우리 나일강 시켜서 네. 확실하게 좀 채워주시기 예. 바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잔치국수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하루 좀 더 늦겠습니다. 자, 잔치국수 한번 말아보자잉.
옥수수 한 사발에 웃음이 든다. 경사 났네 우리 동네 경사가 났네. 앞집 충가 철이와 옆집 저녁 꼭지가 안탁자탁 묶어놓고 꽃꽃에 올린다네. 연지곤지 분단장에 너무 예쁜 꽃이 처녀 사모관대 갈아입고 느긋하고 철이충가 마당에는 구경꾼들 양가축적 까모이고 군기동네 경사났네 경사가 났네 잔치국수 돌아가고 막걸리도 넘쳐나네 예해라 경사로다 예해라 경사로다 아이고 태연아 그거 먹기 시원찮아 한 번 더 먹어야지 아이고 좋아요 이 막걸리도 좀 마시고 그래야 해 아이고 보다 넣으니까 좋다 경사 났어요 부산에서 경사 났어요 좋다 연지군지 분단장에 너무 예쁜 꽃이 처녀 사모관대 갈아입고 늦어터도 철이 충근 마당에는 구경꾼들 양가친척 다 모이고 우리 동네 경사 났네 경사가 났네 잔치국수 허락하고 막걸리도 넘쳐나네 에헤라 경사로다 에헤라 경사로다 잔치국수 돌아가고 막걸리도 넘쳐나네 에헤라 경사로다 에헤라 경사로다 에헤헤헤 부산에서 경사로다 잔치국수 왜 잔치국수 잔치국수 찾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그죠?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지난 보험 시즌에요. 네. 정말 축가를 엄청나게 불러드셨어요. 잔치국수로 외식장에서. 아, 아니 그러면은 네. 우리 나일강 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지으실 때도 좀 계획적으로 지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길게 가기 위해서. 끝도 네, 길고. 예. 나일강도 길고. 그러니까 노래도 이렇게 잔치국수라고 한 것도 뭐 행사라든가 잔치라든가 이걸 노리고 이렇게. 그렇죠. 우리 라인경 씨가 또 사회를 잘 보잖아요. 아~ 아주 또 잘 맞춰요. 네, 저희가 예, 2인 1조로 해서 제가 네. 사회를 보고 놀이를 하시고 아~ 네. 행사비는 한 사람 가격에 부산까지 내려오니까 얼마든지 불러주세요. 네, 네 여러분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두 분 입담이 너무나 재밌어서 아유, 시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 저희 2부 또 차차차 라이브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TBN 부산 교통방송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그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동영상들이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지금 동영상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보여요. 이거 어쩌면 좋죠? 안 보이는 그 휴대폰 기종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 저는 지금요. 혹시 폴더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네. 양쪽에 너무 두 미녀가 있어서 네. 너무 힘들어요. 아. 도와주세요. 아이, 재미없었어요. 아, 무리수 두셨어요. 저는 그냥 아닌데. 개그맨한테 무슨 뭐 이쁘다고 듣지도 않은 사람들이 고지로. 네. 네. 아니 우리 라윤경 씨 네네. 여러 활동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엔 또 이렇게 토크쇼도 또 콘서트도 네. 미니 공연, 강연 이렇게 결합된 콘서트 한다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 이
쿵쿵쿵이란 노래 보통 개가수분들이 활동하실 때 네. 야 내가 행사비 좀 더 벌어오자 이런 취지로 본인들이 만드세요. 네. 그런데 저는 주위에 친한 분들이 십실반 돈을 걷어서 만들어준 자켓이에요. 저한테 선물로 주신. 아니 좀 특이한 경우네.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네. 너 노래 좀 잘하니까 우리가 아니고요. 돈 모아가지고 해줄게 이러진 않잖아요. 네네. 예. 제가 라디오만 하고 둘째를 낳고 집에서 네. 좀 쉬고 있었어요. 3년을. 네. 그랬더니 주위에 계신 선배님들이 그렇게 쉬다 보면 방송 재개하기 어려우니 TV 쪽을 다시 넌 왕성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런 취지로 저한테 이제 생일 선물 겸 해서 우리 강변북로라는 팀이 있어요. 네. 바다의 왕자 우리 박명수 씨에게 노래를 주셨다. 그 작곡가분들이 저한테 노래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시면서 네. 이 자켓이며 몸에 이런 것까지 찍어내기까지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가수 임성은 씨니 또 그 위에 한춘상 씨니 이런 개그맨 연예인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네. 제가 사실 그때 살짝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아니, 방송 근데, 안 하면서. 근데 우리 라윤경 씨 참 잘 살아오셨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그냥 네, 네. 아무에게나 친하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 집 가서 죽치거든요, 제가. 일제기처럼. 그러니까 지겨워서 이제 그랬는지. 네. 어쨌든 만들어주신 거라 네. 이 음원에 대한 수익금은 저처럼 조금 힘드셨던 분들에게 드리면 정말 너무너무 큰 힘이 될 거라는 걸 제가 느껴봤잖아요, 몸으로.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외계층이라든가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콘서트로 보답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또 힘을 보태주신 분이 우리 나혜경 씨고요. 아, 네. 그래서 네. 제가 가장 그 부러운 건 네. 라윤경 씨는 시간만 나면 봉사, 네. 시간만 나면 도와줘야 된다고 꼭 그렇게 다니시더라고. 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아니, 그래서 오늘 정말, 부산에 온 것이. 예, 예. 그래서 그런지 표정도 두 분 너무 밝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까 살짝 그 왜 우울증도 조금 있을 뻔했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다 극복을 하신 거잖아요. 완전히 극복을 했고요. 저는 네. 노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저도 이제 DJ 생활을 오래 해서 노래는 정말 가창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계란을 깨고 나와보니까 이 세상은 노래를 네. 못하는 병아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보다 못하는 오정태라든가 김경진 굉장히 많습니다. 개가수 중에 제가 좀 독보적으로 잘하지 않나 감히 말씀드리는데 네, 네 그래요. 자 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라이브도 굉장히 잘하시고 정말요? 네 분위기도 분위기 매일 것이고 너무너무 좋으신데 우리 나혜강 씨께 그럼 이제 마이크 조금 넘겨보도록 네. 예, 할게요. 예, 예, 예. 여쭤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동안 공백기도 좀 기셨잖아요. 네네네네. 아무리 너 나와서 노래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광복 70주년 김영식에 나와서 노래를 하셨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는 그 항상 그 1년에 꼭 그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래도 노래를 하고 이렇게 그 제 사업을 네. 진행해 왔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복 이제 그 70년으로 이제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아홉 번의 사업을 했는데 다 망했어. 어머. 그래서 결국은 노래 해야 되는구나. 어. 아,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 그 예. 운명이라는 게. 예, 그런 게 있어요. 있나 봐요. 진짜 네. 별걸 다 하셨어요. 네. 이게. 네. 택시 운전도 하시고요. 네. 네. 물론 노래는 계속 불렀죠. 산행의 노래를. 그 택시 타면 무조건 들어야 돼. 네, 네, 네. 그리고 가구 사업도 하셨고요. 어머, 예. 안 한 일이 없어요. 네. 안 한 거 있어요. 뭐요? 어떤? 안 해본 일은 아마 그.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네요. 나쁜 일 빼놓고 나쁜 일 빼고는 아우 그래요. 그만큼도 열심히 하셨는데 노래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요즘 또 무대에 이렇게 서시니까 그 어느 때보다 그러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행복하죠. 아 행복하구나. 네. 역시 노래가 행복하구나. 나의 인생이 전부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TVN 차차차 보이는 라디오 쇼로 라이브 쇼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윤경 씨, 나혜강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라윤경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떤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나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결혼했다 얘기가 나오고 애가 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데 네네. 이제 그럼 결혼하신 지 좀 됐으니까 네. 큰 애기가 그럼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11살이요. 네네. 아유 참. 이제 커가지고 제법 철든 얘기를 해요. 엄마가 나가서 일하는 게 좋아? 집에 있는 게 좋아? 이러면은 나가서 돈 벌어. 엄마 행사할게요. 나가는 것보다
때는 감사합니다. 돈 버는 게 좋다. 그렇죠. 엄마가 행사를 다녀와야 무언가가 생긴다. 예, 기분도 좋아지고 아, 예,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일하라고. 아, 어느 집이나 별반 분위기는 다르지 않네요. 저와 그렇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연결할게요. 김양희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바다와 하늘을 잇는 짜릿한 비행, 송도해상 케이블카, 부산 에어크루즈와 함께하는 TVN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먼저 동서고가도로 도심 방면으로 학장나들목 이전부터 주례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외곽 방면은 범내골 나들목에서 방음벽 터널 쪽으로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황령대로 문전교차로에서 황령터널 진입하는 데 주춤한 모습이고요. 남구 수영로는 대연사거리에서 용소삼거리 쪽으로 교통량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각 도시고속도로 번용로 따라서는 외곽 방면으로 대연터널에서 광안터널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도심 방면은 원동 나들목에서 수영터널 쪽으로 지체 흐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해운대로는 올림픽 교차로에서 3호가든 앞 교차로 쪽으로 서행되고 있고요. 해운대변로, 해운대소방서에서 요트 경기장 쪽으로는 어렵지 않게 지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 만덕대로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신호 한두 번 받고 있고요. 또 충렬대로 미남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지체 흐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와 하늘을 잇는 짜릿한 비행, 송도해상 케이블카, 부산 에어크루즈와 함께하는 TVN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도 캐스터. 네, 먼저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사천휴게소 갓길에서 풀베기 작업 중에 있고요. 반대 순천 방향으로도 여전히 진례분기점에서 노면 보수 작업 때문에 뒤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지서 양산 방향으로 김해 분기점에서 대동 1터널 구간 막힘이 없겠고요. 또 물금 나들목에서 남양산 나들목 구간 이동량만 꾸준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대동 분기점을 지나 상동 나들목 쪽 원활하고요. 또 밀양 나들목에서 수성 나들목 쪽으로도 전구간 불편은 없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부산 쪽으로는 냉정 분기점에서 장유 나들목 구간 원활하고요. 더 지나 가랑 나들목에서 감전단계까지 전구간 제속도로 이동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두 분 모셨으니까 네. 즐거운 이야기들도 그렇고 노래도 많이 들어야 될 텐데 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네. 여기 라윤경 씨 네. 1위. 아, 1위. 하면 떠오르는 거. 아, 저는 1위와 얽힌 게 굉장히 많아요. 많죠, 많죠. 첫 번째로 네. 아무도 모르시는데 네. 99년도에 제가 MBC에서 네. 코미디언 대상을 받았어요. 아~ 제가 근데 제가 좀 찔려요.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왜요?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네, 모르고 있었던 거 맞네요. 이 코미디 프로 예, 통일소녀를 했는데 네. 그 기억을 못하세요. 노래는 기억하시는데 그게 전질 기억 못하세요.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이 노래를 내고 네. 보통 가수분들이 PR 하시는데 3년에서 막 10년까지도 잡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가 뜨기까지. 네. 근데 저는 3개월 반 만에 1위를 찍었습니다. 어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지 검색어 1위도. 아, 네. 검색어 1위는 또 달라요. 예. 노래 때문에 떴으면 제가 말을 안 해. 근데 사실은 노래 때문에 다시 제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면서 예, 예. 이제 아침 니네마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예, 거기 나가가지고 마당 예. 쓰면서 얘기하는 건데 네. 거기 토크쇼에 한 시간을 딱 방송을 했는데 노래 때문에 나가긴 했지만 1위한 내용이 뭐냐면 네. 사실은 제가 코미디언으로서는 외모가 그닥 웃기질 않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면 개그맨으로서 제가 튈 수 있을까 네. 노력했던 게 네. 103kg까지 살 쪘거든요. 아, 네. 예. 그랬다가 살을 쪄도 못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별승검 드라마 들어오자마자 그냥 예. 살을 훅 뺐어요. 예. 네, 50kg를 다시 뺐어요. 아니, 근데 그 나중에 살 찌고 찌는 건 저는 관심 없어요. 예. 빼는 방법 저한테 그렇지, 수술 가져주세요. 그것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 예, 예. 하마체형 라윤경. 뭐 이런 거 있죠. 기사 내용이 더 웃겨요. 예. 라윤경 20년 동안 못 웃긴 이유. 밑에 제목 그 내용이요. 네.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아, 막 이런 예, 아름다운 기사 네. 내용이 많이 떴습니다. 근데 네. 믿지 못할 일이 103kg에서 지금 50kg도 안 나가요. 아니, 그렇죠. 아유. 이게 가능한 일일까? 예, 예. 아니, 어떻게 굉장히 피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살짝만 저희 그 애청자분들 가운데서도 네. 지금도 이게 성인병 때문에 나 살 빼야 돼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살짝 어떻게 빼셨어요? 혼자 의지로는 안 되고요. 일단 네. 입금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저는 회사
회사에서 입금을 해줬지만 네. 저 여러분들은 남편이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고 싶으면 네. 아내분의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1kg당 뭐 만 원씩 네. 이렇게 아, 주세요. 아, 네, 동기부여를 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래요.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몇 kg를 떼돈 버시겠어요? 수익이 얼쑤 얼쑤. 네. 자, 제가 이렇게 얼쑤 외치는 이유가 있죠. 우리 안경 씨의 라이브 한 곡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부산에 아, 네. 무슨 뭐 사실은 제가 노래에만 집중하면 잘하는데 지금 네. 보시다시피 제가 막 춤을 춰가지고 아야 저는 카메라만 보면 이상하게 춤을 추고 싶어. 나 이거 병이야 병. 아니 타고나신 네. 것 같아요 네, 진짜. 아 이게 그 라윤경님 이뻐 죽겠어요. 뭐 할미 노래 반했다 우리 애청자들입니다. 문자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게 두 분이 이렇게 함께 다니시면은 정말 두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노래면 네. 노래 뭐 네. 행사면 우리 라윤경 씨는 예. 이 태권도가 뭐 학기도 해서 한 12단에 13단에 아니에요. 그 파만 두 뿌리 아, 없어서
제가 든든해요. 네, 네, 대단하잖아. 항상 1위야. 어. 이런 분하고 다니니까 네. 저는 항상 자신 있어. 아니, 아니. 아. 나도 언제 1위 할 수 있다. 왜 그러세요?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아, 아니, 근데 외모로 뵙기에는 아, 네. 나윤경 씨가 한없이가 안 예쁘고 아, 우리 네. 나윤경 씨가 뭔가 이렇게 지켜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반대야. 아니, 제가 사실 반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점심을 샀거든요. 네. 아, 그랬더니 억시로 이렇게 칭찬하네요. 아, 저녁까지 써야 될 분위기입니다. 반기에 아, 이렇게 맞아요. 넘어가시네 우리 나윤경 선배님이. 네네. 자, 이제 또 우리 나윤경 씨의 노래 또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라이브쇼니까 라이브 정말 원 없이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노래 준비하셨나요? 아, 세월을 잡아야 젊어지고 행복해져요. 세월을 잡아다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잡아다오 박수로 청해 듣습니다. 쇼! 예!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내 청춘을 좀 먹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튀는 저놈을 잡아라 앞만 보고 살았는데 처럼 일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세월이 나를 등치네 어쩐지 가슴이 허하다 했다 어쩐지 거울이 낯설다 했다 내 청춘을 손둔 채 아사가 버리고 난 몰라라 도망치는 저 세월을 잡아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세월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삶에 희망을 가져요 거기서 이놈아 거기서 내 인생을 좀 먹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뒤는 저놈을 잡아라 앞만 보고 살았는데 개미처럼 일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세월이 나를 등치네 어쩐지 가슴이 멍하다 했다 어쩐지 거울이 변했다 했다 내 인생을 손물이지 아사가 버리고 나 몰라라 도망치는 저 세월을 잡아도 좋아 좋아 나 몰라라 도망치는 저 세월을 잡아도 근데 잡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오늘 이 노래 아, 들으면서 근데 진짜 젊으세요 네.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마인드가 우리 삼태기 때가 언젠데요 저희도 전인데 그때 당시 분 이렇게 같이 아 근데 참 안타까운 점이 저희가 네. 굉장히 너무 오랜 시간 같이 다니다 보니까 나일강 씨가 가수라기보다는 이제 개그맨인 줄 알고 사람들이 너 이제 개그맨 아니, 와서 공연 좀 해라 이러시니까 아니 근데 나일강 씨가 네. 처음 오셨을 때랑 네. 저희한테 음반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가수 김종민 씨가 맞아요.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살이 조금 찐, 맞아요. 나이가 조금 든 김종민 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실제로 많이 들으셨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정확하시다. 예, 정확하시네. 아, 역시 고태현 씨. 부산에 매일 와야지. 저는 주로 듣는 얘기가 네. 뭐 김태희 닮았다. 뭐 김희선 뭐 복사판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여기 김종민이니까. 제가 일부러 같이 다니는 이유 아시겠죠? 알겠어요. 같이 알겠어요. 다니면 제가 괜히 이뻐 보여. 아니 그리고 또 얼굴 면적도 굉장히 네. 더 작게 보이고. 아, 그러니까요. 제가 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TV 방송에 오정태 씨랑 같이 출연하면. 네. 제가 굉장히 예뻐 보이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정태 씨가 좀 바쁠 때는 우리 네. 나이강치를 무조건 제가 붙잡고 안 와요. 같이 다녀야 제가 이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네. 아우 그 마음. 네. 아 여자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나이강 씨 외모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우. 뭔가 지금 수습을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끼리 네. 지금 웃으면서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수습이 안 돼요. 보이는 거 아니잖아. 아니, 저 이러다가요 부산에. 네. 저기 저 정형 성형외과 가는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돈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아껴 써야지. 그래. 네. 네. 자,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 정보 여러분 전해드리기 전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TBN 건강 캠페인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어깨 통증은 원인 치료가 참 중요합니다. 50대 남자분은 밤에도 어깨가 아려서 돌아눕기도 불편하고 이런저런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MRI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깨가 빡빡하고 팔을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올까봐 이젠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깨 통증 치료는 MRI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MRI에 이상이 보여도 지금 어깨 통증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결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정확한 어깨 통증 원인만 알면 수술 없이도 가능하고 또 수술도 시술처럼 간단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TBN 건강 캠페인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의 눈에 우리의 도로 모습은 어떨까요?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최상의 서비스, 품격 있는 택시 문화 만들기에 부산 개인 택시가 앞장서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약속, 부산 개인 택시의 새로운 가치입니다. 관광도시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를 위해 부산 개인 택시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부산 개인택시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이에요. 유지영 캐스터. 네, 먼저 조금 전 동구 중앙대로는 자천 삼거리에서 초량교차로 쪽으로 구간 입구 가차로에 승용차와 택시 간의 추돌 사고 있었는데요. 김은태 통신원 제보 전해왔습니다. 구간 후방으로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초량교차로 지나는 구간 교차로 통과 시간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도심 쪽으로 원동에서 수영터널 진입 구간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도 대연 나들목 합류 지점부터 구간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도심 쪽으로는 감전에서 주례 나들목 쪽으로 지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황령터널 진입으로도 병목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외곽 가는 길 범내골에서 방음벽 터널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 상태고 현재 수영로 대형교차로에서 용소 삼거리 쪽으로도 교차로 통과 시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지방기상청입니다. 위유진 캐스터. 네, 하늘은 흐리지만 날은 꽤 쾌척합니다. 8월 중순 이맘때치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의 기온 28.5도로 30도 아래에서 더디게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당분간 비는 계속해서 내리겠습니다. 우산을 매일 가지고 다니셔야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내륙에 10에서 50mm,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노래 조금 했는데 이제 목소리 풀리나만 하니까. 아, 우리 라윤경 씨는 시간 체크까지 다 하시잖아요. 워낙에 오래 하신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직업병이라 불안해요. 네. 15분 지나가고 막 30분 지나가면 왜 안 하지? 이렇게 기다리고. 저희 또 이렇게 네. 그 앞으로의 계획 또 인사 말씀 좀 남기고 네. 저희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원한 잔치국이 사나이. 잔치국수의 삶의 날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깔끔하게 저 회사에서 가르친 고대로만 거기서 분노적이 응용이 없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이제 가을부터는요, 여러분들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또 인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대장금 출신인 걸 알고 뭐, 계시죠? 알고 있죠, 그거. 네. 예, 팩이에요. 굉장히 미모가 있는 개그맨. 예, 스스로 얘기해서 부끄럽습니다만, 네. 예,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재밌는 역할 좀 맡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돌잔치다, 칠순이다 다 불러주시면 달려갑니다. 네. 예, 언제든지 윤경이 쿵쿵쿵 사랑해주시면 찾아가서 노래 열심히 불러드리고 또 사회도 봐드릴 테니까요. 저희 많이 많이 이뻐해주세요.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라윤경, 나일강 씨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끝곡이에요. 나일강 씨의 지금처럼만 남기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헬리콥터였고요. 3331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는 거야. 동전의 양면처럼 금수저 흙수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공처럼 둥근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얽히고 설켜 사 돈 많아도 장사 없어 세월 앞엔 간 길은 다 똑같아 울 때도 빈손 할 때도 빈손 그것이 인생이라면 지금처럼만 사는 거야 멋들어지고 행복하게 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